フレンディペッポ。はい。어디 있는데? 어떻게 돼 있는데? 어, 엄마가 말하니까 쳐다봐. 있어? 어디 있냐고 해봐. 어디 있어? 브랜드 어디 있어? 엄마 좀 봐. 오, 엄마가 말하니까 반응하네. 그러니까 우리 브랜디가 엄마가 아는 척 너무 안 했어. 운전하느라. 나한테 의지하고 있어. 그렇지. 엄마한테 기대고 있어. 기대 그게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지금. 싫어. 다 싫어. 불안해. 마셔야지. 아 귀여워. 브랜디야라도 마셔야지. 엄마가 마셔야지. 실수 괴사나 이런 게 일어나서 오케이. 그럴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보려면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하고요. 실속이 거의 없네. 어금니나 송금니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중요한 이빨이지만 앞니 같은 경우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발치나 이런 것들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럼 사진 찍어봐야 하는 거예요? 정확한 건? 네, 정확한 건 그렇고 앞니 신경치료까지 고려를 하고 있거나 그러시면 치과 전문병원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큰 어금니들은 치료를 하는데 앞니 같은 경우는 잘 안 해드려요. 그러니까 저보다 당연히 경험이 더 많으시고 그리고 이제 오래되신 병원이니까 거기서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모든 치료가 한 번에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곳에서 진행을 하셔야 돼요. 네, 네, 네. 턱다리 변색됐고 지금 치줄 주변에 염증 조직이 증식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더 훨씬 더 악화될까봐. 아니요, 어차피 거의 동일할 거고. 랜디가 치과를 예약을 했는데 치과 이런 데는 막 하루에 막 두 팀 이렇게밖에 안 하니까 역시 오래 걸리더라고요. 아마 치수계사가 된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검사를 그날 가서 해봐야 될 것 같고 전에 그 치과 갔을 때 한 300만 원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도대체 얼마나 나올지 좀 기대되거든요. 근데 제가 나름 관리를 해줬다고 생각했는데도 이렇게 이빨 안쪽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양치를 해주고 스케일링을 해도 근본적인 거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치과를 가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브랜디가 이빨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연구가 될지는 나중에 그 치과 가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터그놀이 같은 거 절대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터그놀이를 하이랑 맨날 하기 때문에 못하게 하고 있어요. 삐삐! 삐삐야! 엄마 공이 여기요! 만두기도 있고요! 여기 있잖아요! 만두기 여기 있잖아요!
공이 여기요. 만두기도 있고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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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요. 만두기 여기 있잖아요. 삐삐 꼬꼬랑. 내일부터는 또 비가 온다고 해서 더워요. 너무 덥거든요. 다리 들고 싸기 싸기 나기. 제가 좋아하는 길 여기 이쁘지 않아요? 카페야 저기 가봐. 그렇지. 옳지. 옳지. 잘하네. 한명 빠졌는데. 잘했네. 아, 근데 왜 이렇게 풀이 많이 자라? 저 정글이거든요, 정글. 하이. 어이 잘하네. 네. 났어? 하이톤? 아! 아, 냄새 쩔어. 어, 얘는 잘 쳐다봐. 냅둬봐. 아, 나 안 끌고 있어. 또 가스라이팅 시켰네. 못 찾아갔는데? 야, 거기 아니야, 일로 와. 야! 쟤 턱하면 안 된다. 어, 야, 안 돼! 토그하면 안 돼! 저 씨. 일로 가자. 조용히 일로 가자. 아, 난 배기 너무 싫어. 다시 미워. 다시 미워. 너무 미워. 아예 안 들리는구나 이 말이. 반응 없는데? 집에서랑 다른데? 원래 어떻게 하는데? 머리 대 머리 대 힘을 줘 하면서 옷을 얼 들어와서 엄마한테 와서 박을 생각으로 와. 진짜 웃겨. 어떻게 저런? 얘 브랜디 쉬어잖아? 페퍼가 그 위에 쉬한다?
준비하고 있어 지금. 준비하고 있어. 다리 들고 다리 들고 산. 저저저 꺾이 줄 서 있어. 꺾이 이제. 난리 났어요. 집중력 빠져. 아 귀여워. 달려볼 때 이렇게 해야지. 이게 달려왔잖아. 이게 오라고 안 옆으로 와줘. 여기서 안 줘. 저 위에 보잖아. 저 아래 집. 옆으로. 여기서 아, 각도를 맞추라고. 아 내가 이제 그 구박을 그냥 아예 처음으로 한번 한다는 거야. 그럼 봉투 소리가 잘내가지고 그냥 삐쩍대 여기는. 알았다 튀고. 아 진짜 그래. 오늘 잘했어. 그러니까 처음에 진짜 봐도 눈물이 떠난다. 일로 앉으라고. 아니 옆으로. 아 각도 좀 못하네. 그냥 위 보잖아. 엄마 듣기를 맞춰. 아. 어, 진땀이 나 나중에 거기다 뭐라 할 수도 없는 거고 나는 진짜. 아니 오늘은 진짜 잘 주세요. 너 발로 치지 마. 너 그거 귀여워서 내가 저번에 그거 보다가 쏟아졌어. 해봐. 해봐. 브랜디. 언니 올 거야. 빨리 와. 언니 오래. 빨리 오래. 브랜디 가. 잘해먼저 와. 야, 두 마리 감당 못해. 언니 온대. 언니 온대. 야, 얘. 다만 유명박사들 그런 거. 진짜. 나오자마자 비 오냐고. 아 진짜 귀여운 사진이. 어머 졸업장이 왔거든. 땡큐 스튜디오. 어머 너무 귀여워. 미쳤다. 이거 봐요. 이거 봐요. 너무 귀엽죠? 이거 찍으면 이렇게 만들어주시나 봅니다. 페퍼 졸업했어요? 이거 봐. 페퍼 졸업장 왔는데? 지키는데. 하이야 이거 봐. 하이도 나중에 이거 찍으러 갈까? 많이 찍으러 가주세요. 누님? 왜요? 맛있어요. 어 이제 왔어. 어 매워.
아 매워.